한중 정상회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베이징 특파원을 연결하겠습니다. 박성운 특파원,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조금 전 중국 외교부는 양국 정상의 첫 공식 회담으로 의미가 크다면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방금 중국 관영 CCTV에서 짤막한 입장이 나왔는데요. 어, 양국이 이 수교 30주년을 맞아 안정적인 발전과 또 전략 소통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서로 나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표현은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한다고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 볼때 그렇다면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 역할을 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방금 나온 짤막한 내용에서는 북핵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었는데요. 이 문제 역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중국 측의 미중 정상회담 결과 발표문에서도 북핵 관련 내용은 단두줄 뿐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반도 문제의 핵심을 직시해야 한다.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중국이 북핵 사태가 미국의 압박 때문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3월 왕위 외교부장이 북한의 2018년 이후 긍정적인 조치에도 아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미국에 달려 있다고 말한 것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어제 미국도 이 중국 역할을 강하게 주문을 했었지 않습니까? 중국은 이 부분이 좀 신경 쓰이고 그런 건 없습니까? 예, 미국은 이 북핵 고도화가 계속될 경우 미국이 동북아의 군사력 증강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고 또 대북 확장 억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입장을 내놓았는지 주목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확인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